경주 소개팅이요. 뭐 취업하는 척, 스펙 쌓는 척, 이력서 몇 개 쳐넣어놓고 아빠가 월세 내주는 원룸방에서 엄마 카드로 살면서 오늘은 뭐 먹지? 아, 집밥 먹어야 되는데 하지만 배달 볼까? 치킨? 교촌 치킨 이렇게 올랐어? 오늘 나 자소서 쓰느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 레드콤보 허니콤보 가능한 힐룰룰룰룰 어, 엄마 왜? 아, 방금 35,000원? 어, 치킨 시켜먹었어. 아, 이때? 3일 전에 먹은 거는 그때는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먹은 거고 엄마한테 스트레스 좀 엄마가 나한테 해줄겠는데 엄마 상처받을까봐 얘기 안 하고 있긴 한데 나도 진짜 많이 참고 있어. 내 친구 미정이 알지? 나보다도 더 안 좋은 학교 들어가서 걔 학점도 겨우 졸업할 정도 학점 받고 나서 걔는 엄마 아는 사람 회사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걔 연봉 4천만 원 받고 곧 있으면 결혼도 안 돼. 엄마 나한테 뭐 해줬어? 꼴랑 엄마 카드로 치킨 같은 거 좀 시켜먹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편단을 해주고 지금 조국 딸은 의사 됐어. 한동훈 딸은 판사 될걸? 우리 엄마 딸은 뭐 했대? 넷플릭스 성인물? 뭐지? 뭐야? 오나호? 뭐야 저거? 탱가? 신장 동물농장 아저씨가 어떻게 성착취물을 찍어?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지랄한 거예요. 진짜 힘들어 봐, 이 지랄아. 생각하지. 화성의 기수입니다. 이야, 너무 좋다. 화물차들이 저쪽부터 이게 서울 방면이거든요. 이쪽으로 하면 이제 목포 방면. 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서울로 가는 건데 화물차가 엄청 많습니다. 와, 엄청 많아요. 와, 와 엄청나네. 안녕하세요.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입니다. 아, 여기 화성에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잠깐 들려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화성에서 들렸습니다. 아,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그런가 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네. 아, 뜨거워. 햇빛이 엄청 뜨겁다. 네. 오늘 하루도 네,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 팬님들 힘내세요. 제주아재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물차 기사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는 재능이라고요. 제 상위권까지 가는 데에는 재능 플러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애가 공부를 못해. 그럼 이거는 뭐예요? 걔가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얘는 노력을 안 하는 나쁜 놈이에요? 그럼 그 분야에 재능이 없는 거죠? 재능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깔끔해지죠. 그럼 중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를 괴롭히면 안 되죠, 부모가. 안 돼요. 근데 많은 부모는 공부가 재능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노력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많은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군 좋은 데로 가갖고 내 아이를 쥐어짜면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재능이 아니고 노력으로 다 서울대 갈 수 있으면 그럼 너는 왜 안 갔냐고요. 아, 너가 누구 얘기하냐면 40대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왜 안 가셨냐고요. 지금이라도 가면 되죠. 내가 분명히 늘 말합니다. 그 서울대 네가 직접 가라. 애 시키지 말고. 2년이면 고등학교 나왔잖아. 2년 노력하면 서울대 다 갈 수 있는데 그럼 왜 안 가고 지가 기다리고 매니징만 하려고 그래. 왜 매니징 하는지 알아요? 자기 몸 안 써도 되니까. 공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해봤어요? 30분 단위로 공부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하루에 방학 때 같으면 12시간 이상 앉아서 공부해야 돼. 하고 싶은 모든 거에 문을 닫아야 돼. 그 고통스러운 걸 십몇 년을 해가지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에 재능이 없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 기업에서 필요한 일을 대량으로 계속 학교가 진입니다. 가르치고 어떤 규격이 있어요? 맞춰서 시험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100명 이상만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다지셨고 이미 하나야 된다고. 100명이 갑자기 얘는 말잖아. 얘는 뜨개질 잘해. 근데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대량 교육 자체가 안 되잖아요. 대규모 교육 학습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를 선택하면 돼요. 자,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로 학생들을 암기함을 테스트하는 걸 어떤 인간이 똑똑하고 아니냐 선발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아유, 학교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저희 1,000명 상대해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 1명 상대하는 엄마는 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무슨 뭐 교육부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 대답 잘해. 얘는 논리적으로 말 잘해. 광주시청 지났습니다.